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치즈와 고기의 감칠맛의 이야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종류입니다. 고기 속에는 맛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칠맛 성분들 뿐만 아니라 지방이라는 또 다른 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리 종류에 따라 맛을 폭발시키는 고기가 있습니다. 프라이드에는 단연코 치킨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부위의 고기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튀겼을 때 닭이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마다 지방이 녹는 온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38에서 47도 정도고 닭고기는 31에서 35도 정도로 낮아 같은 환경이라면 좀 더 육즙을 느끼며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리고기의 지방이 녹는 점은 15도며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양고기는 50도 정도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포화지방에 속하고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에 속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의 대표주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고요. 이태리의 자랑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의 글루탐산 함량은 1200에서 1680입니다. 간장 400에서 1700과 비교가 되네요. 둘 다 엄청난 감칠맛을 갖고 있는데요. 이태리나 미국 등에서 치즈를 좋아하는 것과 아시아권에서 간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똑같을 것입니다. 된장의 글루탐산은 200에서 700입니다. 현재 조미료의 쓰임새로 봤을 때 된장보다는 간장이 여러 곳에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에도시대 쯔유가 된장에서 간장으로 교체된 이유도 감칠맛에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식재료의 글루탐산 함량을 알아보면 에멘탈 치즈나 체더 치즈는 180에서 310을 갖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맛하면 빠지지 않는 태국 소스 남플라에는 950이 들어있습니다. 굴소스에는 900이 들어있는데요. 두 액젓의 글루탐산 함량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치에도 글루탐산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40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고기나 참치의 이노신산이 합쳐지며 잘 아시는 감칠맛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비밀의 맛인 지방과 신맛까지 곁들여지면 맛집에서 파는 바로 그 맛인데? 하는 김치찌개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식재료 중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만 글루탐산과 이노신산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맛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글루탐산과 이노신산의 순서대로 소개하면 소고기 10과 80, 돼지고기 10과 230, 닭고기 20에서 50과 150에서 230이 들어있습니다. 함량으로 판단해보면 닭고기는 대충 요리해도 맛이 날 것 같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좀 더 요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식재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루탐산이 독일 화학자에 의해 발견된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